표정 왜 그래요? 무슨 표정? 턱이 툭툭했는데요 지금.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마른 사람도 다 투턱이 돼. 아 너무 집중하고 아, 있어가지고. 그럼 내가 집중하는 모습 한 거 어땠어? 내가 이거 원래 잘 보여드리지 않는. 아니 유튜브 선배잖아요. 누구 내가? 네. 한참 선배지. 댓글 보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 댓글 있던데 제주도에 찬영권 없어도 되겠다 이제. 솔직히 말해줘.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은 네. 지금 너랑 나랑 영상 한 편 끝나. 왜냐면 내가 이거 한 30분 얘기할 수 있어. 좀 얘기해줘? 아, 어제 맞아. 달린 그런 댓글에 대해서? 네네. 사실 그 댓글이 내가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유튜브를 했으면 네. 사실 좀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야. 어제 그런 댓글은 나는 솔직히 상처 안 받는 게 솔직히 옆집 형이랑 나랑 둘이 여기 사무실을 만들고 처음에 지주용이가 와서 지주용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고 보이지 않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잡고 네. 우리랑 멘트 이런 네. 거 정말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댓글이 달리잖아 내가 맞아요. 없어도 재밌다 그럼 사실 기분 진짜 좋아 그런 댓글은 사실 기분 좋지 왜냐면 아 이제 좀 내려놓을 수 있구나 내 성격 자체가 뭔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되게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지만 그걸 엄청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거든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스 안 받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할 게 맞냐고 하면은 네. 나는 사실 이미 지이나 주용이가 스트레스 받아왔던 그 과정을 지나왔잖아 그리고 나보다 먼저 유튜브를 하고 있던 뭐 나랑 비슷한 또래 한이 뭐 또피디 해윤 그 말고도 이제 남자들 그 시기가 나는 당연히 겪고 왔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마음을 정말 알지 근데 멘탈이 진짜 나가 그니까요 나갔어? 아니 너 아직 안 나갔어 안 나왔는데 어. 저도 조금 보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계속 이게 내가 조언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나한테도 들으면 좋고 옆집 형한테도 들으면 좋지 이런 영상을 찍으면 구독자분들이 지희나 주영이를 정말 많이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야 그게 진짜 위로거든 그러니까요 위로 그게 해주세요 위로? 위로하기에는 아직 더 성장해야 돼 근데 사실 이게 지희가 일을 잘한다 뭐 네. 내가 일을 잘한다 이거보다 사실 유튜브 우리가 회사 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그거야 이 팀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그게 사실 제일 힘들어 이거는 옆집 형 채널 뿐만이 아니라 뭐 코이TV가 아니어도 회사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런 채널들 보면 원래 기존 멤버에 같이 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리는 이게 진짜 힘들어서 그 악플을 조금 견디긴 해야 돼 근데 그 악플이 결국에는 나 멘탈 강해 나 아무렇지 않은데 이러다가 그게 안 되던데요? 정말 집에서 갑자기 잠자기 전에 터져 맞아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진짜 많아져서 맞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쁜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 아 내가 여기 회사에 좀 안 어울리나? 내가 예전에 있던 자리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자리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행복이 우선순위라서 왔는데 왜 여기서 행복을 못 찾고 있지? 제 마음 거. 읽었어요? 다 느껴져 왜냐면 지나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좋은데요? 조언을 들으니까 울 것 같아 너 지금 웃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사실 조언이 없어 여기서 너가 갑자기 더 처지고 네. 멘탈이 나가서 좀 위로받고 싶고 이게 예를 들어 뭐 며칠이 아니라 한 2주 이렇게 가잖아 그럼 결국에 보여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네. 영상에서 더 힘이 빠지고 더 텐션이 없고 이러면 이제 다시 악플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지희를 알아도 아 전 조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아 저? 위로보다는 조언이 뭐 있어 그 아직 그 뭐야 그런 말 좀 해줘? 꼰대 나왔다 카메라 초점도 못 잡고 네. 손의 힘을 길러야지 뭐. 아 근데 진짜 멘탈 많이 나가 왜냐면 갑자기 일반인으로 살다가 뭐 이게 연예인의 삶은 아니지만 나도 뭐 예전에도 연예인의 삶으로 뭐 살았었지만 뭐 잘생겼었기 때문에 뭔 개소리야! 갑자기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너가 엄청 큰 회사에 있었어도 누군가 너를 흉보거나 이러면 너 앞에서 하지 않잖아 그래서 너 멘탈이 나가지 않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너가 없는 곳에서 뭐 술자리를 하든 밥을 먹으면서 뭐 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맞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직격탄으로 다가오잖아 맞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기서 수근거리는 걸 글로 받아서 나한테 직접 오니까 이게 멘탈이 나가지 어때 설명 개질이지 멋있다 카메라 끌게요 말 잘했지? 네 끌게요 지평이랑 주영이 있잖아 아침에 나한테 한 얘기 또 털어놔봐 나랑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카메라를 못 잡겠어요 내가 잡아줄 테니까 왜냐면 아침에 나한테 했던 얘기를 주영이랑 옆집형은 모르잖아 그래 우리는 그 가족이니까 한번 털어놔봐 너의 속마음을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속마음을 털지 않고 힘들어해도 힘들어 보이는 건 보여 우리한테. 그래도 속 시원하게 터는 게 나아. 인정? 네. 왜? 지희가 고민이 있어? 아니 제주 영상 댓글을 보잖아요 제가 봤는데 모든 영상에 초점이 흔들린다고 엄청 얘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항상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못 들겠어요. 출근을 해서. 너 지금 되게 억지로 웃는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늘어가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지 않나? 그 정도였어? 네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흔들렸어?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댓글이 많았어요 진짜로. 다섯 개 영상이었나? 그 영상이 다 달리니까. 아 연속적으로? 네. 아니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나도 보잖아 그 영상. 보는데 내가 오케이 하고 되는 거 아닌가요? 응? 아니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이가 힘이 없어서 카메라 무거웠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그리고 또 제주도가 강행군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내 편 여기 두 명 있니? 그럼 세 명. 세 명 있잖아. 아 우리 세 명만 저거 하면 됐지 뭐. 멘탈을 좀 건드렸어? 연타로 좀 맞으니까? 네. 원래 그 장펀치에 멍 드는 거야 원래.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러면서 아 찬영이도 옛날에 그런 거 얘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나? 아니 전 카메라 흔들린다고 달린 적이 없는데? 있어 그거 없는 척. 찬영이도 많았어. 아니야 저는 오히려 되게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데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영상이 집중이 안 된다. 모든 영상마다 좀 두들겨 맞으니까 막 카메라 잡기가 좀 힘들어? 뭔가 부담이 돼? 근데 진짜 확실한 건 너가 악플에 흔들려 하는 게 보이잖아? 사실 이 영상도 악플이 더 달릴 수도 있어 나중에. 맞아. 너의 멘탈이 되게 약한 걸 알고 계속 건들고 싶어 하고 재밌거든. 주영이는 뭐 없나 보네? 사실 주영이도 좀 됐잖아 영상 나온 지. 저도 많아요. 많아가지고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냥 뭐 어떻게 뭐 술 한잔해? 술 한잔 마셔? 술 한잔 마셔요? 사실 그 한잔 마시고 있는 거야 그냥 몇 마디 욕하고 그냥. 어차피 이 모든 고통은 죽으면 끝나는 고통이니까. 무슨 멘트야. 다 잊어버리.. 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고통은 죽으면 끝나는 그거니까 죽으지 말아라.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다.